나도 배워야 돼. 이제 빼고 나. 잘했어. 됐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멤버들을 못 봤기 때문에 많이 보고 싶었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멋있고 감정 있는 노래여서 저희가 좀 더 멋있게 오늘은 뭔가 보라색 깃털에 감성이 묻어나는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공기란 존재는 더비 여러분들, 저를 숨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지 않나요? 지금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제 나이도 지금 그렇고 19살에서 이제 20살로 넘어가는 그 시기이기도 하고, 뭔가 그 소년에서 남자 그 사이, 학생이랑 그 성인 그 사이에 뭔가 비슷한 공통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스스로. 그래서 그냥 지금 제 자신을 그냥 표현한 것 같아요. 저에 있어서 공기란 더비죠.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공기 같은 존재 하면은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거고, 제가 생각한 답이, 아, 그냥 내 자신이 소년이고 내 자신이 남자니까 그냥 내 자신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제 모습 그대로 그냥 편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공기 같은 존재는 아무래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더비분들, 사랑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힘이 넘치는, 나머지 자기 촬영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예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스트릿 스마트 캐주얼 이렇게. 근데 오늘 조금 더 댄디하게 좀 멋있게 소화하고 있나요? 커트를 입었어요. 가을 이제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목을 이제 감싸주는 이런 커트를 입었는데, 뭔가 노웨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핑크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안 예쁘게 보시면 어떡할까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도 마음에 너무 많아요. 금발이 이어 제일 많아요. 약간 보컬적인 부분이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되게 반갑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되게 제가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저는 아무래도 제 자체가 아닐까요? 공기 같은 존재는 그대가 아닐까요? 저희 모두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다 좋아서 웃고 있어요. 뭐 개성 있어요. 개성 있게 옷도 잘 표현되고 자켓도 멋있게 찍어요. 어느 하나 안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검사 포인트거든요.